호박을 빠르고 쉽게 전 부치는 방법 하나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. 자, 두께 이 정도로. 자, 일단 썰어줍니다. 호박 한 개를 썰어주고요. 밀가루 한 스푼 넣어줄게요. 밀가루가 어느 정도 애호박에 약간 골고루 묻혀지겠죠. 그러면 계란 한 개를 풀어서요. 소금은 안 넣은 상태예요. 자, 프라이팬에 한 개씩 올려주겠습니다. 호박전 이게 맛있긴 한데 번거롭잖아요. 그 번거로운 거를 조금 제가 간소화시켰다는 것 뿐이지. 홍고추를 조금 다졌는데요. 이렇게 홍고추, 뭐 간편하게 집에서 드시는데 홍고추 뭐 번거롭다 하시는 분은 그냥 구워 드셔도 돼요. 이제 그래도 저는 불을 낮춰야 됩니다. 아주. 자, 이렇게 전이 금방 다 됐는데요. 호박 양념을 하지 않았잖아요. 마지막에 이렇게 뿌리려고 안 한 겁니다. 이렇게 뿌려, 소금을 살짝 뿌려놓으면 소금이 금방 녹아서 간이 간간하게 되거든요. 자, 이렇게 금방 호박전 한 개가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